제가 여태까지 몸담아온 분야인 문학과 연극에서 배운 원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제 작품을 연출하게 된 그 작은 계기가 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실컷 놀았죠.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그냥 방에다 던져놓고 무조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구슬치기 이런 치기류를 많이 했습니다. 치다가 지겨우면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뺨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땅따먹기를 하고 놀곤 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 태양이 질 때가 되면 알 수 없는 서러움이 이 가슴에 밀려왔어요. 태양이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가야 하거든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래서 저는 그 하루는 태양이 저기 문수산 쪽에 이렇게 막 서산에 해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지는 해를 띄우려고 단숨에 제 우리 집 뒤쪽에 있는 배럼산이라는 산을 막 뛰어 올라갔죠. 꼭대기에 헐떡이면서 뛰어가서 이렇게 산을 보니까 이만큼 태양이 떴어요. 그 지는 해를 이렇게 띄운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런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저 하늘 태양은 밝게 불타고 이 가슴 불태울 그날은 그 언젠가 싸늘한 태양. 아마도 이 노래는 이상열이라는 그 대중가요 가수가 이별에 관해서 부른 노래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태양과 저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불렀던 거죠. 노래를 부르고 서산을 다시 보니까 태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띄워야죠. 더 놀려면.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제자리 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붕 제법 한 30cm 이상을 뛰어오르니까 태양이 뜨죠. 다시 땅바닥에 발이 디디면 태양이 가라앉아요. 제가 뛰었다 내렸다 하면 태양이 떴다가 가라앉았다 떴다가 가라앉았다 했죠. 그래도 태양은 점점 이렇게 서산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정말 슬퍼서 더 이상 놀 수가 없이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옛날에는 해가 지고 나면 지금처럼 물이 없어 삽시간에 그냥 깜깜해져요.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 싶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것도 사라지는구나. 낮은 밤이 되는구나.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것도 내 가슴 속에만 담아두면 없어지고 마는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감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날 이후로 뭔가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했던 소중한 감정들을 이렇게 일기를 적듯이 조금 메모를 하면서 나중에 작가로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희미하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뒤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만화가가 한 120몇 명 됐어요. 그 이름만 이렇게 보면서 착착착착 골랐는데 만화를 자주 빌려보곤 했죠. 하루는 6학년 형들, 동네 형들과 같이 만화를 빌려보게 되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 이름을 대고 빌려왔어요. 돈은 물론 그 형들하고 각출했죠. 그래서 빌려와서 한참 신나게 보고 있다가 어떤 형이 만화가 너무 재밌었는지 다 보지를 못하고 집에 가서 보고 돌려주겠대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죠.
근데 책은 빌려가면 잘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못 돌려받았어요. 저는 당시에 용기가 없어가지고 만화방 가게 아저씨한테 형이 이렇게 책을 빌려가서 안 준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저절로 만화를 떼어먹은 어린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어쩝니까?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낚시에도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을 한참 벗어나면 논두렁 옆에 이런 아주 권총처럼 생긴 권총 연못이 있어요. 거기다가 줄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중간중간 이렇게 낚싯줄을 드리워서 낚시 바늘을 하나씩 걸어요. 그러면 산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똥과에다가 걸어요. 걸면 개구리가 이렇게 이렇게 헤엄치겠죠. 헤엄을 치면 밑에 이 물속에서 놀던 가물치가 개구리를 그대로 삼켜요. 가물치 아세요? 여러분들 낳으시느라고 한참 애를 쓰신 어머니들께서 붕어탕이나 이런 가물치탕을 많이 해드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놔뒀다가 다음 날에 가서 그 낚싯줄을 건져요. 그 낚싯줄을 건지면 하루는 건져보니까 두 마리가 걸렸어요. 하나는 제법 정말 팔뚝만한 녀석과 하나는 중간쯤 되는 녀석이 걸렸어요. 근데 이 큰 가물치를 보니까 눈알이 없는 거예요. 양쪽 눈알이 다 파져가지고 이렇게 통과되는 거 있죠. 그래 나중에 알았지만 가물치가 이렇게 발버둥하다가 맥을 놓게 되면 천적인 물방개, 조그만 물방개가 헤엄쳐와서 그 가물치의 눈을 파먹는데요. 작은 녀석은 보니까 다행히 괜찮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고 해서 바로 옛날 비닐봉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가물치를 넣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비닐에서 막 물이 새요. 그래서 얼마 못 가요. 할 수 없이 검정 고무신을 벗어서 거기에다가 코끝에다가 물을 담고 가물치 주둥이를 이렇게 쳐넣고 꼬리를 이렇게 들고 한 손은 검정 고무신을 들고 아주 요동치면 물이 다 나가니까 아주 잔잔하게 빠르게 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사거리를 지나서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사거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만화방이 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전 이 가물치를 잡아서 어머님을 구워드리려고 했죠. 근데 저희 어머님께 여쭤보시면 아마도 가물치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하실 거예요. 사건이 생겼거든요.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만화방을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화가게 아저씨가 드르륵 문을 열면서 저 눈빛이 탁 마주쳤어요. 그 순간도 바로 뛰었죠. 저는 1박 2일에도 나왔지만 저기 덕풍계곡이라고 삼척에 있는 데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산을 타넘고 15오리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니 세상은 조금 심하네요. 저희 마을에서 한 10번째 정도는 달리기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터였어요. 막 달렸는데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더니 땅이 울렸어요. 그러더니 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제 목덜미를 이렇게 잡힌 거예요. 보니까 만화방 아저씨였죠. 저는 만화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만화 가게에는 만화를 빌려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볼 수가 있는 데가 있고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조그만 센 문이 있어요. 그 센 문으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파란 아주 흐릿한 옛날 백열등이 있었습니다. 5촉짜리. 지금은 5와트 정도 되겠죠. 그 좁은 창고 같은 그 센 문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중간에 조그만 그 나무 글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법 굵은 밧줄이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한쪽 귀퉁이 쇠사랑에다가 묶어놨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저절로 이렇게 가서 앉게 됐어요. 착하게요. 앉았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가 이렇게 밧줄하고 제 몸을 의자하고 묶어서 당겨서 허공에 저를 띄워버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또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 오늘 쿵밥 먹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화를 떼어 먹으면 쿵밥을 먹게 되는구나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쿵밥을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제가 보내주세요, 집에 가야 돼요 하니까 이 녀석 눈 꼼짝 말고 여기서 밤을 새워야 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저씨, 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시 와서 묶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녀석 어디 거짓말해 딱 이러더라고요. 전 거짓말 한 적 없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눈물을 짜내는 연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콩죽 같은 눈물이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안 나는데 계속 소리를 내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 아저씨도 사람인지라 보니까 조금 심했다 싶었겠죠. 그래서 저를, 진짜 너 집에 가서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와서 다시 묶여야 돼 이러더라고요. 네 하면서 이렇게 했죠. 풀어서 저는 풀려나게 됐죠. 그래서 만화방문을 드르륵 열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빨리 가면 겁쟁이를 할까 싶어서 아주 천천히 가는 듯 손살같이 달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녁 어스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약주를 한잔 하시고 갈짓자 그름을 면사무소 돌담길을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허리춤에 바로 안겼죠. 아버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이랬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뭐? 누가 그랬어? 하면서 저를 두 손으로 탁 들어서 어깨에 탁 앉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추어 씨름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행진곡 풍이 음악이 들리면서 아버지가 손을 가리켰어요. 가자! 용감하게 갔죠. 만화방 문을 누가 열었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숙여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방 아저씨가 바로 왔어요. 어? 어르신? 뭐? 순간 몇 초도 안 됐습니다. 제 아버지의 그 큰 손이 만화방 아저씨의 멱살을 두어 번 흔들더니 놓아버렸죠.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일주일 뒤에 그 아저씨는 우리 동네에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자, 그때의 한 10여 분 동안에 일종의 고문실의 경험은 제 가슴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외상 스트레스 같은 게 있었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러 극예술연구회라는 데 들어갔어요. 가서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가끔 이렇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나도 더 이상 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연출하는 장면들은 다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얼마나 실망을 하던 중에 미국의 예일대학의 그 알렉산더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정통 연극에서 어떤 위치에 서면 그 위치에 따라 표현이 아주 잘 돼서 장면이 멋지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무대, 어떤 사람의 정서에 맞추어서 무대를 표현하는 그 구역이 있다고 읽었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어떤 비밀처럼, 이건 우리나라 연출자들도 그렇고요, 연출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원리에 따른답니다. 그래, 무대를 이렇게
보시면 자르고요. 자르고 잘라서 여섯 구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쪽에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무대에서 보면 제가 지금 몇 번에 서 있습니까? 2번. 2번에 서 있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1번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조금 친밀하고 부드럽고 밝고 명랑해지죠. 예, 가까운 일상적인 대화를 이런 쪽에서 하시면 좋아요. 무대 중앙에서 봤을 때 약간 왼쪽에 치중한 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혹시 이런 식탁에서 아이를 놓고 바로 맞은편에 앉아서 앉자마자 잔소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면 대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여기도 오른쪽으로 살짝 하면 서로 왼쪽에 있잖아요. 서로 약간 왼쪽에 있으면 부담 없죠? 예, 부담 있죠?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제 2번에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돋보이죠. 예, 무시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맞선을 볼 때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중요한 조건부터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은 교수님들께서 가르칠 때 처음에 와서 인사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칠 때 인사를 받는 장면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거나 아주 숙제를 내줄 때 좋은 장면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미국의 그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할 때도 늘 움직이시면서 하세요. 하시다가 중요한 질문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몇 번입니까? 3번.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죠? 예, 여기 분들은 아닐지도 몰라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자, 이 약간 오른쪽은 어떤 조금 낯설어요. 낯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으로 도울 경우 왼쪽으로 도는 것보다 좀 어색하잖아요. 왼손잡이는 예외가 되겠죠. 자, 이쪽은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가 하면 약간 시기, 질투, 음모 이런 걸 할 때 적당한 장면이에요. 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남은 말 할 때요. 이 자리에 서서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개그 콘서트 같은 걸 자주 보시겠지만 뭐 정남아 하면서 궁디를 막 주주 차붓다 할 때요. 그 무대를 보면 센터에 있어서 약간 불만이지만 시청자가 봤을 때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이쪽입니다. 이게 있어서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몇 번이죠? 4번이죠. 이 4번은 그 무대의 원리, 표현하는 원리에 따르면 가장 약한 때예요. 조금 초자연적인 그런 걸 표현하는 쪽입니다. 마술사가 이쪽에서 등장해서 비둘기를 날리고 시계를 꺼내고 할 때 좀 신비스러운 장면들을 이쪽에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뒤에 중간입니다. 몇 번? 5번. 5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약간 우르르 보이나요? 예, 이쪽은 위험과 권위가 보장되는 자리예요. 재판장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 감독 하시는 분, 유니스트에는 시험 감독이 없죠? 시험 감독이 있는 학교에 가면 항상 교수님들이나 감독관들이 제일 뒤쪽에 서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학생들은 꼼짝없이 시험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쪽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건 좀 남겨두고 싶은데 연극 무대나 뮤지컬에서 보면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아주 따뜻한 우아하고 분위기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자,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세미나나 무슨 이런 공개적인 발표가 있을 때 자신의 정서에 맞는 그 구역을 기억하셔서 찾아가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든 시대는 여전하지만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가슴 속에 혼자 쌓아두시겠습니까? 그걸 표현해서 다 같이 나누겠습니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